오늘 영상은 말이죠. 제가 제 채널에서 정말 각 잡고 찍어보는 거는 처음 같은데 바로 향수 소개입니다. 제가 최근에 굉장히 향친놈이 돼서 향수를 정말 야금야금 조금씩 모아왔는데 또 제가 좋아하는 향수 취향들이 가을 겨울에 찰떡처럼 잘 어울릴 만한 그런 향들이 또 많거든요. 그래서 우리 몽독자들에게 제대로 가을 준비하시라는 느낌으로다가 향수 6가지를 골라봤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제가 모든 향수를 설명할 때 처음에는 이제 향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각각의 향수가 어떤 가을 겨울 옷과 매칭이 잘 될지를 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가을에 향수 뭐 사지?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. 가장 첫 번째 향수는요. 짠! 요거는 블리의 리켄데코스입니다. 요거는 제가 블리라는 브랜드를 가장 처음에 알게 된 향수인데 그때 이후로 저의 블리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. 이 향을 한마디로 말할 것 같으면 숲에서 나는 이끼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쯤 되면 저를 오랫동안 봐오셨던 몽독자들이라면 저의 한결같은 이 소나무 향 취향을 아실 텐데 저는 좀 자연스러운 이런 숲향, 풀향 이런 향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. 제가 개인적으로 맡아본 그런 이끼향, 풀향 중에 가장 진짜 자연의 향을 그대로 녹여낸 향이 바로 이 리켄데코스가 아닐까 싶더라고요. 이 향수들 한번 오랜만에 다 뿌려봐야겠다. 다시 뿌리니까 너무 좋은데요?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이 리켄데코스의 향은 막 너무 큰 숲이나 대자연 이런 데서 맡아볼 법한 향보다는 그 굉장히 작은 연못 있죠? 굉장히 작은 물가 주변에 이렇게 이슬이 아주 촉촉하게 묻어있는 그 잔디 주변에서 날 것만 같은 그런 풀향이라고 느껴졌어요. 근데 또 마무리는 약간의 그런 머스키함 때문에 좀 포근한 느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너무 추운 한 겨울보다는 지금 딱 그 늦 여름밤부터 가을까지 너무 찰떡의 향수가 아닐까.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고 싶었고요. 비가 엄청 많이 내린 다음날 흙에서 나오는 그 젖은 습한 냄새 있죠. 딱 그런 향이 나요.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냄새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이 리켄데코스를 딱 두 가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자면요. 첫 번째는 자연스러움, 그리고 두 번째는 우아함이었어요. 그리고 너무 춥지 않은 9월, 10월 정도에 좀 두꺼운 조직감의 린넨 원피스를 입었을 때 딱 요게 너무너무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무드와 이미지를 원하시는 분들께 리켄데코스를 추천을 드려요. 다음 제품도 블리인데요. 오 트리플 페루 헬리오트로프라고 해요. 우선 향을 딱 맡으면요. 꽃향이 확 올라가요. 근데 그 꽃향이 은은한 막 아이리스 좀 이런 장미, 생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신비로운 뭔가 나를 겁나게 이렇게 딱 끌어당기는 그런 느낌의 꽃향이에요. 그래서 이 헬리오트로프가 뭐지? 하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따로 뭐 우리나라 말로 직역을 할 수 있는 단어는 없고 그냥 헬리오트로프라는 게 서양의 꽃? 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가장 주된 이 꽃향이 헬리오트로프랑 제비꽃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 향이 그 여러분 베이비 존슨의 배드타임 보라색 로션 아시죠? 그 애기 정수리는 나는 그 폭닥폭닥한 살냄새랑 닮아있는 향수가 바로 이 헬리오트로프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. 이게 뭐지? 하고 계속 생각나게 만들고 뭔가 어디서 맡아본 것 같으면서도 또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아주 오묘하고 신비로운 향이 바로 이 헬리오트로프예요. 그래서 저는 이 향수를 떠올렸을 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연상이 됐는데요. 첫 번째는 포근함, 그리고 두 번째는 신비로움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 헬리오트로프랑 잘 어울릴 것 같은 룩은 그 정말 부드러운 원단 좋은 캐시미어 가디건 있죠. 근데 또 몸에 딱 달라붙는 핏이 아니라 좀 넉넉하게 품에 여유가 조금 있는 그런 캐시미어 가디건에 그리고 거기에 가을 컬러 일자 바지 딱 입어주고 예쁘리면 진짜 끝장납니다. 다음 제품 짜잔! 이거는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했던 제품이기도 하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조금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. 얘는 크리드의 어벤투스 포 헐이라는 제품입니다. 이 향은 정말 독특한
아삭하게 파인애플 향이 들어가 있어요. 딱 맡았을 때 그 달고 막 과일 향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 그런 인공적인 향이 아니라 분명히 파인애플 향이 있는데 또 라일락 향이 같이 올라오는 굉장히 신선하고 독특한 조합이거든요. 근데 그 베이스가 우디하고 약간 머스크한 느낌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좀 눌러주는 향이긴 한데요. 그 라일락 향이 꽤나 진하게 저는 올라온다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그냥 우디한 베이스에 라일락 정도였으면 향수가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거기에 파인애플이라는 너무나 저에게는 독특한 이 향이 들어가니까 진짜 매력적이라서 저는 요즘에 얘만 뿌리고 다니고요. 그리고 얘 진짜 대박 장점은요. 완전 지속력 끝판왕입니다. 심지어 제가 이 향수를 뿌리고 외출했다가 집에 와서 스타일러를 한 30분 돌린 옷에서도 여전히 향수 냄새가 조금이 아니라 진짜 진하게 올라와요. 그래서 나는 오늘 오랫동안 외출을 할 거고 근데 향수가 진짜 내 몸에 그냥 계속 붙어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거 뿌리시면 돼요. 진짜 날아가질 않습니다. 그리고 이 향은요, 제 주변에서 아직도 한 명도 뿌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. 그만큼 조금 희소가치가 있고 독특한 향이니 어서 빨리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래서 이 크리드는요, 어떤 분들께 추천을 드리냐면 좀 관능적인 그리고 세련된 이미지를 갖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. 어떤 룩이랑 잘 어울릴 것 같은지 생각했는데 그냥 단번에 생각이 왔어요. 좀 품이 넉넉한 트렌치 코트 있죠. 딱 입고 부츠 신고 거기다가 선글라스 딱 끼면 얘로 마무리하면 그냥 끝장납니다. 너무너무 독특하고 관능적인 향이라서 이 크리드는 진짜 늦가을에 완전 빛을 발할 그런 제품이에요. 추천. 다음은 작년 가을에 제가 미친 듯이 주구장창 뿌렸던 딥티크의 오르페온이에요. 보면 진짜 많이 써가지고 반밖에 안 남았네? 이거는 저 혼자 쓰진 않고 오빠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향이라서 그리고 사실 제가 거의 강압적으로 요거를 뿌리라고요. 왜냐면 제가 뿌렸을 때도 당연히 좋지만 저는 이 잔향이 누군가한테서 날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. 어쨌든 이 향은 딱 맡았을 때 중성적이다 못해 굉장히 그 아빠 스킨, 남자 스킨의 향이 강하게 올라오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코를 톡 쏘는 그 짜릿함에 놀라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요. 금방 없어지거든요. 톡 쏘는 남자 스킨 향이 날아가면 은은한 자스민 향이 또 이 안에 킥으로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중성적인 향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스민 향이 느껴지니까 어딘가 모를 편안함, 포근함이 느껴지거든요. 방금 보여드렸던 이 크리드와 진짜 투톱으로 얘도 지속력이 정말 미치고 팔짝 뛰는 수준으로 아주아주 아주 지속력이 강하네요. 그래서 얘도 아침에 뿌리고 나가면 밤까지 오르페옹의 이 향이 은은하게 올라올 정도로 지속력이 강하니까 그 점도 아주 좋은 장점이 되겠고요. 그래서 저도 이 오르페옹의 그 유래? 그 히스토리를 이번에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게 파리 생제르맹에 있는 어떤 술집의 이름을 딴 거예요. 근데 제가 느낀 그 술집의 느낌은 막 부어라 마셔라 왁자지껄 떠드는 느낌의 그런 노포 술집이 아니라 그 정장 딱 갖춰 입은 사람들이 위스키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그 공간에서 날 법한 향이라고나 할까요?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 오르페옹 향수의 이미지는요, 첫 번째가 섹시함, 그리고 두 번째가 클래식함이었습니다. 앞서 말한 것처럼 이 향과 잘 어울릴 법한 가을 룩은 좀 멋들어지는 수트 아니면 진짜 좀 진한 색감의 가을 자켓이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에 그런 무드의 룩을 잘 연출하시는 분들은 오르페옹 아마 정말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. 그리고 가을 되면 또 어김없이 생각나는 향이 있는데요. 바로 이 바이레드의 Rose of Nomansland라는 향입니다. 이건 한마디로 그냥 굉장히 시크한 장미향이에요. 이 향은 딱 맡았을 때 분명히 장미향은 맞아. 근데 내가 항상 맡아온 그 막 싱그러운 그 장미 그 자체의 향이 아니라 뭔가 굉장히 독특한 은은한 장미향이라서 꽂혔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장미향이 이렇게 막 나는데 얘도 우디한 계열인데 거기에 페퍼의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까지 있어서 좀 텁텁함이 같이 섞여 있어요. 그리고 이름에서도 느껴지지만 진짜 허허 벌판에 있는 장미. 얼마나 좀 막 외롭고 고독해요. 그쵸? 이렇게 향을 막 맡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폰에 그 말린 장미 이모티콘 있죠? 가시 이렇게 있는?
그 이모티콘이 연상될 정도로 뭔가 좀 고독하고 성숙하고 시크하고 관능적인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습니다. 그래서 더더욱 얘는 가을도 물론 잘 어울리지만 완전 추운 겨울 있죠. 막 칼바람 쌩쌩 부는 그럴 때 뿌리면은 더 매력적인 향이 될것 같고요. 그래서 추운 겨울에 더 춥고 고독하게 만드는 느낌의 향수가 아닐까 해서 가지고 왔어요. 제가 생각한 이 로즈 오브 노맨스랜드의 가장 적합한 부합되는 이미지는 1번 시크함, 그리고 2번이 성숙함입니다. 얘가 어쨌든 좀 깨끗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주거든요. 그래서 좀 밝은 컬러에 뭐 화이트나 아이보리에 스웨터랑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대신에 너무 단정하고 똑 떨어지는 그런 핏보다는요, 그 스웨터의 털의 그 조직감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게 얼기설기, 그냥 뭔가 규칙 없이 이렇게 막 섞여 있는, 조금은 품도 이렇게 넉넉하니 있으면서 뭔가 옷 자체가 여유롭지만 이렇게 틀에 갇혀져 있는 느낌이 아닌 그런 스웨터랑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너무 상상력이 풍부한 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마지막은 짠! 요거는 이솝의 탯시입니다. 요것도 제가 가을 겨울 되면은 다시 뿌려야지 하고 봄쯤에 구매했던 제품인데, 사실 시트러스한 향이 약간 있어서 사계절 내내 사용해도 큰 무리는 없어요. 이 탯시는요, 좀 전체적으로 우디하고 또 제가 좋아하는 풀향, 숲향, 그런 아로마한 굉장히 자연스러운 향이에요. 근데 거기에 약간의 가벼운 시트러스 향이 들어가 있어서 너무 묵직하고 무겁고 막 사용하기 어려운 향은 전혀 아니고요. 뿌렸을 때그 시원하고 이솝 특유의 그 개운한 뭔가 편백나무 향 있죠? 그런 향이 같이 들어가 있어서 누구나 다 사용하기 좀 웨어러블한 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근데 하나 미리 말씀드리는 건, 이것도 개인차가 물론 있을 수 있지만요, 저한테는 지속력이 너무너무 짧았던 제품이었어요. 그래서 길게 외출을 해야 되는 날에는 약간 손이 안 갔고, 그게 조금 너무 아쉽긴 하더라고요. 제가 아까 아로마틱한 향도 나고 편백나무 향이 난다 했잖아요. 그래서 딱 뿌렸을 때그 콧속을 이렇게 뻥 뚫어주면서 좀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을 같이 주거든요. 그래서 가을에 너무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 향수고, 대신 초겨울까지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하지만 완전 아까 말했던 칼바람 쌩쌩 부는 날, 막 바람 팡팡 부는데 얘까지 내 코를 막 뚫리게 하면 조금 겹칠까 봐한 초겨울까지만 뿌리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싶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느꼈던 이 탯시는요, 1번이 청량함, 그리고 2번이 분위기 있는 이미지였어요. 그래서 옷도 가죽 자켓을 입었을 때 뿌리면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은데요. 오히려 가죽 자켓에 이런 오르페용처럼 너무 강렬한 향수를 뿌려버리게 되면 이미지가 진짜 센케, 나 오늘 진짜 임팩트 막 있으려고 나왔어 하는 느낌이 될것 같거든요. 근데 요거는 그 정도는 아니면서 적당히 그 가죽 느낌을 잘 살려주면서도 너무 작정한 느낌은 아니지만 충분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 싶었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이렇게 끝이 났는데요. 제가 이렇게 향수만을 추천드리는 영상은 또 처음인지라 여러분들에게 향수 설명이 잘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. 그래서 조금 설명이 주관적일까봐 일부러 이미지나 이렇게 잘 어울릴 법한 가을 겨울 룩을 같이 살짝 곁들여서 설명을 드린 건데, 그게 조금 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문독자들이 좋아하는 가을 겨울 향수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왜냐면 저 이제 곧또 하나 새로 사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. 아무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전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.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럼 안녕!